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인 오늘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더웠습니다. 손님 맞이에 나선 전남 도내 해수욕장과 수영장에는 더위를 피해온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신나는 환호성과 함께 바다로 뛰어듭니다. 더위를 피하는 데는 바다가 최고. 가족 친구들과 물놀이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물속에 들어가니까 시원하고 그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확 풀 수 있어서 좋았네요. 흐린 하늘만 보다가 오늘은 이렇게 맑은 하늘 보니까 너무 좋고요. 바닷물도 시원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전남의 여름 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완도와 여수를 시작으로 전남 도내 해수욕장 55곳이 일제히 문을 엽니다. 도심 속 야외 수영장에도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넘실대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시원한 물줄기를 맞다 보면 어느새 더위가 사라집니다. 지금 종강하고 여름방학 맞아서 친구들이랑 놀러 왔는데 물놀이 하니까 스트레스도 풀린 것 같고 시원하고 좋아요. 날도 좋고 덥지도 않고 아이들 딱 놀기 좋게끔 온 것 같아서 아주 좋고 아이들이 웃으면서 재밌게 놀고 있는 거 보니까 또 흐뭇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함평이 30.5도, 광주 30.2도 등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모레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C 신익환입니다.